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자,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익숙해 하실 만한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요. 예, 바로 쿠팻에 왔습니다. 오늘 쿠팻, 원래 휴문 날인데, 여기서 근무하는 동생이, 잠깐 보자고 해서 겸사겸사 왔는데, 다행히 손님들도 없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여기 뭐 쿠팻이라고 하면은 저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곳이고 오픈했을 때부터 좀 많이 유명했죠. 좀어 많이 큰 대형 전시장이 생긴다고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컨셉 자체가 여기 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제 가방이고 커피 예, 제 카페처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이라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동물들이 많이 수입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카페 자리를 좀 뺐다가 이제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맨 처음부터 소개시켜 드릴 곳은 용품 쪽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타라닌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리딩 박스, 엑소테라 브리딩 박스가 여기 위에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보이고, 자, 여기에 좀 약간 꾸며져 있는 슈퍼랩타일 사육장. 슈퍼랩타일은 그 뭐냐, 쿠팻에서 거의 총판 수준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중고 상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슈퍼랩타일을 할인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밑에 중고, 예, 이것들을 좀 할인한다는 건데, 슈퍼랩타일도 할인은 하기는 해요. 보자, 어디 써 있냐. 예, 사육장 25% 할인. 예, 여기 써 있죠.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에 좀 저렴하게 들어온 제품이라서, 슈퍼랩타일 사육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잠금장치까지 되어 있고,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열면은, 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사이즈는 다 있고,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30, 30S라고 써 있는 게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30, 30cm 사육장. 뭐, 비바리움 꾸밀 때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각종 스팟 램프와 각종 UVB, 램프랑 이제 전기 관련한 제품들 많이 있고요. 자, 여기는 수족관 용품들이고, 자, 여기 이제 사료 코너입니다. 사료 코너. 예, 자, 보시면 랩칼 제품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뭐, 물론 사람들, 뭐, 각자 이제 그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런 바닥재들도, 예, 쿠페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엑소테라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퍼 제품, 예, 어퍼 팩맨푸드, 요즘에 핫합니다. 예, 어퍼 팩맨푸드도 들어왔고, 예, 각종 제품들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주메드사, 요즘에 좀 많이 보기 힘든 주메드사 용품들도 좀 있고, 예, 자, 예, 뭐, 물갈이 용품들. 자, 렙칼 칼슘제들. 예, 개인적으로는 렙칼 칼슘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엑소테라랑 이런 데는 좀 약간, 좀 함량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엑소테라랑 뭐, 다른 제품들은, 예, 좀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랩카를 좀 많이 써서 그런지 랩카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물론 다른 제품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거를 좀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는 저희 카페, 예, 저희 음료를 좀 파는 예, 그런 부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 타라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호의 곤충농장 제품들이에요. 지호의 곤충농장에서 따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 예, 여기 쿠팻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기 이런 물그릇부터 해서 이런 라구 물그릇 최근에 나온 라구 물그릇부터 해서 자 이렇게 대형 은신처까지 예, 골고루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니 예, 타란 아성체들한테 좋은 이런 미니 물그릇들도 있고 모양은 두 가지네요. 모양은 두 가지고 이거는 그 쿠팻 자체에서 그 수입한 거고요. 예, 그 직원 물그릇은 아니에요. 직원 물그릇은 이거. 예, 직원 물그릇은 이겁니다. 예,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볼만한 게 되게 많아요. 유목부터 해서 밑에 코르크 튜브까지 예, 좀 많이 있고요. 용품들만 봐도 좀 많이 하루가 좀 금방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신다고 하면은 자, 이거는 유목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직원에서 만든 JIF 예. 그 썩은 고목나무 은신처인가요? 예. 은신처 기능도 되면서 이렇게 퀄리티 좋게 직접 만드신 제품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엑소테라 제품들이 가장 예, 눈에 띄기는 띄죠.
예,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예, 저희 타란툴라 사육기 카페에서도, 예, 판매를 잠깐 했었던, 예, 이런 통들. 예, 이건 유채통, 사각 유채통, 전갈 유채라든지 타란 유채 키우기 좋고, 이렇게 대형으로, 손바닥이랑 비교해 보면은, 대형으로, 예, 좀, 큰, 뭐야, 성체급 타란들 여기다가 넣어서 사육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12,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좀, 아마 할인 행사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예, 뭐, 이거는, 그냥, 예,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벌레 집게. 귀엽습니다. 자, 뭐 스마트폰 렌즈부터 해서 이제 좀꼭 항상 파충류에 관한 파충류사에서 나온 그런 용품들뿐만이 아니라 파충류 제품 회사에서 나온 것들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파충류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까지 다 판매를 해요. 이거는 후레쉬인데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파충류들이 알을 낳으면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예, 에그 캔들러 그리고 이거 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파충류할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에그 캔들러. 예, 이거 뭐냐, 에그 컨테이너. 이거 이제, 파충류들이 알을 낳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놓고 인큐베이터를 돌리는, 예,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알 위치가 바뀌면은, 좀 많이 썩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관심 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나무위성용 이제 통인데, 가격도 나름 저렴하고, 이제 여기에 오너멘탈 성체들, 예, 성체들도 이제 키울 수 있고, 이제 순놈이랑 합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깊이와 충분한 넓이, 예, 부피가 좀 있는 장점의 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예, 카멜레온장입니다. 카멜레온장. 뚜껑은 옆에 다 분해가 되어 있는데, 앞에 전면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생물 코너로 가보면은,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거북이들 비바리움부터 해서, 예, 귀엽게 잘 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자, 거의 뭐, 쿠펫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거북이들, 알다브라. 예,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딱 스팟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참 귀엽고 재밌어요. 예, 좀 카메라가 안 좋아서 잘안 나오는데, 베이팅도 여러 번 여기서 많이 했다고는 하네요. 자, 그리고, 얘는 호강하는 애 중에 하나야. 이 넓은 사육장에, 옛날에 여기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예, 이 앵무새에 들어있는 이 사육장이 레드테일 보아 사육장이나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트리모니터들 사육장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앵무새 혼자서 예, 왕관 앵무새 혼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야, 나보다 더 낫네. 보자. 뭐 이런 사육장들 계속 있고요. 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그라운드 파이톤 해가지고 뭐 있고 뭐 그린 트리프록부터 해서 자 이게 얘는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첫 브리딩된 팩맨입니다. 팩맨. 예. 귀여워요. 많이, 많이 귀여워요. 뭐 손에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아, 많이 귀엽죠? 이제 올챙이에서 이렇게 개구리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많이 귀여워요. 예. 야,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많이 구경들도 오시고, 많이 입양들도 하러 오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뭐, 여기 이렇게 잘은 안 보이지만, 네, 살라만더도 있고요. 확실히 파충류 샵이다 보니까, 파충류와 양서류, 예, 네, 뭐, 이런 생물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장 자체가 넓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놀다 가서도 될수 있을 만한 넓이고, 자, 비어리 드래곤, 자, 네, 그룹으로 되어 있고, 육지 거북이들이 좀 많아요. 자, 보시면 호스필드들, 예, 네, 세 마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로메스틱스. 예, 유로메스틱스 성체가 예, 평화로이 혼자 독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좀 건조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건조하게 살아요. 예, 그 야채도 먹는 이제 동화균 중에 하나고 되게 온순해요. 되게 온순한데 온순하다고 하자마자 뛰어가면은 내가 뭐가 되냐? 야, 얘네들은 이제 육식보다는 그 사료랑 그 뭐냐 채식 야채 같은 것도 좀
먹을 수 있어서 이제 변 냄새가 좀 다른 파충류들에 비해서 덜 합니다. 덜 해요. 그리고 순해가지고 핸들링도 자유자재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유명했던 그 뒤집어서 이제 배 긁어주는 그런 도마뱀. 예, 그게 얘예요, 얘. 예, 많이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코너들을 가보면은, 자, 아르헨티나 이제 레드태구. 예, 레드태구. 얘네들이 원래는 되게 베이비로 들어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많이 컸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그린트리 파이톤 GTP. 예, 여기 아루라고 써 있습니다. 아루. 예, 아루라고 써 있고, 세일이라고 써 있네요. 뭐, 분양할 때 좀 약간 더 저렴하게 해주시나 봅니다. 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자, 고스트 혼듀라 밀크 스네이크. 밀크 스네이크들은 입이 작아가지고, 네, 단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점은 입이 작아서 큰 먹이를 못 먹는다라고들도 하시긴 하시는데, 굳이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그만큼 많이 이뻐요. 예, 여기 또 밀크 스네이크, 여기 또 물에서 이제 목욕을 즐기고 있고요. 비어디 드래곤이랑 육지 거북이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예, 비어디 드래곤 이제 여기서 이제 해칭한 건지 아니면은 베이비로 수입이 들어온 건지 아마 해칭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 이제 모니터. 예, 모니터가 있는데, 피치스론 모니터예요. 얘는 지금 한 준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체가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떡대부터 해서 길이까지. 예, 예전부터 여기 혼자 잘 살고 있는, 예, 모니터 중에 하나고. 자, 여기 이제 이구아나가 대가리만 딱 하고 귀엽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레드콘 스네이크, 알비노콘 스네이크. 예, 성체가 여기 떡하니 있고. 보자, 또 뭐 호텔 서비스까지 다 운영을 해요.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뭐 사육자분들이 뭐 가끔 이제 멀리 지방으로 나가시거나 여행을 가신다고 할 때 여기 호텔 서비스까지 여기 이제 문의하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직원분들께서 알려주실 거고, 건강하게 먹이랑 이제 그런 것까지 케어를 다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강아지, 고양이 쪽에만 호텔 서비스가 있는데, 파충류 호텔 서비스가 있던 곳은 맨날 있다고는 했는데, 뭐, 그렇게 제대로 하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제대로 하나 보네요. 자, 여기는 이제 콘스네이크인데, 콘스네이크는 많이 순해서, 예, 핸들링 한번 해보면은, 예, 이렇게 자유자재로. 예, 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뱀을 만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은 지갑 느낌이랑 똑같아요. 예, 본인들이 쓰시는 그 가죽 지갑 느낌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느낌뿐이지, 지갑이 움직이는 느낌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예, 완전히 순합니다. 뱀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뱀은 뭐 재수 없는 생물이다 뭐 이것부터 해서. 자, 얘는 여기 매달려 있네요. 귀여운 새끼, 귀여운 놈. 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콘스네이크랑 밀크스네이크들, 킹스네이크들. 예, 이런 쿨루브리드 개체들이 좀 여기 조그만 사육장에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 자, 여기는 레오파드 육지거북. 예, 베이비들. 예, 베이비들. 이 정도만 돼도 안전 사이즈이기 때문에 육지거북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만 돼도 안전 사이즈예요. 안전한 사이즈고, 이제 딱 봐도 그냥 건강해 보여요. 눈도 잘 뜨고 있고, 자, 어디 뭐 다리가 뭐 말라 있진 않아요. 제가 4K 동영상 올렸을 때 꼬리 보면은 건강한 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북이들은 발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발이랑 눈, 그리고 코에서 콧물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지, 그리고 발이 말랐는지, 통통하지 않고 발이 말랐는지, 그 정도만 보셔도 확실하게 건강한 거북이를 고르실 수 있는, 입양하실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조그만 거북이들도 있고요. 예, 거북이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가지고 가격은 많이 저렴해져서, 레드풋 거북인데, 이거는 저희 집도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추경하고 있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 성체들인데, 그 성체들도 제가 조만간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전경을 대충 한번 찍어봤는데, 그 좀 약간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이렇게 좀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코펫 홍보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온 김에 어차피 전 동물 관련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설가타들 얼마 전에 메이팅했다고 동생들이 동영상까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더라고요. 예, 설가타 한 쌍입니다. 한 쌍. 자, 보자. 그리고 육지거북이를 제가 좀 좋아해서 육지거북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암수구문에 대해서인데 얘네들 무거워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놈이 암놈이네요. 배를 보니까. 예. 자, 얘네들 암수구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순놈들은 배가 움푹 파여 있어요. 배가 움푹 파여 있는데, 순놈들이 배가 움푹 파여 있는 이유는, 암놈이랑 짝짓기를 할 때, 암놈 배에 이제 좀딱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배가 푹 이제, 예, 파여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암수구부는 쉬워요. 근데 뭐, 물론 그게 베이비 때부터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니,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 그것도 있고, 발톱 길이도 있고, 꼬리 길이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암수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먹이주기 체험 같은 것도 좀 해요. 먹이주기 체험 같은 것도 좀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먹이주기 체험도 좀 하시면서, 예, 쿠팡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뿅!